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건축사는 증가한다. 건축사업의 특징이고 전문직의 특징이죠. 전문직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전문직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은퇴가 없기 때문에 나이 80이 돼서도 이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정해져 있고 건축사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먹을 파이는 줄어든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 정해진 시장의 먹이는 한계가 있는데 건축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은 한계가 있고 먹을 것은 정해져 있고 먹을 파이는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먹을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건축사는 증가하고 파이는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정말 이거는 지겨울 정도로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실력을 쌓고 실무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건축주를 만나고 어떠한 자세로 서비스를 하고 또 어떠한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무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정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냉정하게 시장은 정해져 있고 건축사는 늘어나고 먹을 파이는 줄어든다. 이 내용을 보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해도 매년 300개 건축사 사무소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00개 사무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만 가더라도 이제 5,300개가 되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고 은퇴는 없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아마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한계가 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장이 더욱더 안 좋아진다면, 안 좋아진다면 뭡니까? 이 먹을 파이는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폭감을 한다고 여러분이 봐야 되겠죠. 예, 상황이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